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송혜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추석 연휴 당일인 오늘 시장 상황 코인360 통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견지하고 있는 오늘의 시장, 초록불과 빨간불이 서로 섞여 있는 모습이지만 초록불이 미세하게 우세한 모습을 띱니다. 비트코인이 1.43% 오르면서 시장에 이 초록불이 좀 우세한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요. 조금 뒤에 코인마켓캡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시총 상위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각각 1.43% 그리고 이더리움은 0.88% 이내로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300달러 바로 위에서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 180달러 바로 밑에서의 움직임 포착이 됩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시장의 가치는 2,647억 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70.3%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코인 중에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라이트 코인을 제외하고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일주일간의 코인들의 동향을 그래프로 보시면 비트코인의 경우 혼조세, 그리고 횡보세를 거쳐서 이 주말에 가까워지면서 안정을 찾으려는 시도가 포착이 되는데요. 7거래일 기준으로 지금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보려는 그 중간 단계에 머무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코인마켓캡 기준 2%로 상위 코인들의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크게 변동이 있는 코인들은 상위 코인 중에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스텔라가 4% 정도 내리고 있고요. 22위에 코스모스 코인이 25% 상승하면서 코인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도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실게요. 전일 대비 2.5%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재는 1,340달러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전일 최저점 9,923달러에서 시작해서 꾸준한 오름세 보이고 있는 하루간의 움직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빗썸 그리고 업비트에서의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빗썸에서의 가격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시세 1.97% 올라간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상위권 코인들 역시 비트코인 따라서 강세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 비트코인, SV, 스텔라루멘 등은 소폭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도 확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234만원 선에서 확인이 되고 역시 2% 이내로 오름세가 연출이 됩니다. 알트코인 중에 오름세가 확인되는 코인들 코모도, 이더리움, 파워레저, 그리고 코스모스 역시 국제시세와 함께 23%, 22%로 크게 오르고 있고 앵커, 리플, 이오스, 비트코인, SV 등은 하락세를 견지하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 분석한 뉴스로 오늘의 시장 상황 분석한 뉴스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좀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여왔던 비트코인, 장기 강세 성향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하락형 쐐기 패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11일 저점 9,855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도 축소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MACD 지수,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수는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0 위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0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강세 역전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락형 쐐기 패턴에서 벗어나서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차익힌 자금 흐름 지수를 통해서 봤을 때도 강세 발산, 즉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날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상방향으로 발산이 되면요, 고점을 재시험하기 위해서 1,900달러 위까지 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암호화폐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뉴스가 외신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BTC의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시면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아니면 그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낮은 이자 비용 하에서 부채 상환이 진행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인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금투자기업 골드블리온 인터내셔널의 창업자 댄 타피에로는 이러한 금리 인하 압박이 암호화폐 그리고 금 같은 가치저장 자산들의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요, 달러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 줄어드는 대신에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대체로 쓰이는 가치 저장 수단들의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된 것보다 일찍 찾아올 예정입니다. 반감기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데요. 원래 예정일은 2020년 5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시율이 상승을 하면서 이 반감기가 2020년 4월로 한 달 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능력이 증가를 하면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에 21만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일어나는 반감기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9월 8일 비트코인의 해시율은 초당 100퀸틸리언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최근 몇 달 동안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반감기의 실행 시기도 한 달 정도 빨라진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제업체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기업 R3와 제휴해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플랫폼 개발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마스터카드 그리고 R3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국경 결제 솔루션 개발에 나섰는데요. 이 새로운 결제 솔루션은요, R3 블록체인의 전문성 그리고 마스터카드의 자산과 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R3가 전문성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글로벌 결제 인프라 그리고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마스터카드가 은행들과 연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R3의 데이비드 러터 최고 경영자는 마스터카드와 제휴해서 디지털 생태계의 미래 형성에 기여하게 돼 아주 흥분된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결제 비즈니스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R3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용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코르다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는 현재 금융서비스, 보건, 그리고 해운과 보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카카오의 자체 코인 클레이가 곧 업비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 외신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시죠.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위해 카카오가 만든 회사 그라운드X는 클레이가 업비트에 이달 말에 상장 예정이라고 지난 9월 5일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런칭을 하는 이유는 아시아의 투자자를 늘려서 먼저 인지도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영상, 온라인 쇼핑,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코인이 돈 대신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하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거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7%로 현물 거래와 결을 같이 하면서 오름세를 보입니다. 1,405달러에서의 거래 모습을 보시고 있고요.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도 크게 하락 반전이 되거나 하는 모습 없이 코인들 혼조세에서 약간의 상승세로 막 진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2.17% 오름세를 견지하면서 1,400달러 바로 밑에서의 움직임 포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추석 당일인 오늘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과 함께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굿모닝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미디어의 송혜원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